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횡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적 한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불신자가 인생을 살다가 끝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시작하는 아파트 그리스도, 머니 그리스도, 그리고 성공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오직이 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점술에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리게 되고요. 귀신에게 컨트롤 당하게 되고요. 귀신에게 컨트롤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가 결국은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 그 바운다리에서 우리 인생들은요, 다 같이 이 지구라는 이 바운다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허감의 나라가 그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답이 오직임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업이 재창조되어져야 합니다. 오직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머니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직입니다.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유일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내 인생의 답이 오직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내 인생과 업이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재창조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재창조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은 내 인생과 내 업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재창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거나 나의 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내 업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재창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가운데 내 인생과 또 내 업 자체가 천명과 소명과 그리고 사명으로 재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삼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삼저주를 무너지게 하시고요. 구원을 나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또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업 자체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재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절기가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의 절기는 성령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 또 내가 있는 지역과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 전도자로 또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바로 세절기의 영적인 의미이고요. 이 세절기가 내 영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배경을 잠시 말하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의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저 광야로 가는 게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진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한숨 자려고 하면 애굽진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저 하나님의 사자와 또 구름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섰다는 겁니다. 그때 구름 기둥도 그의 앞에 서고 그 뒤로 옮겨갔는데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도요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현장과 내 업의 현장에 임해야 할 바로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을 발견하고 또 누리는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업 자체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재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비밀이 체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의 비밀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해방이 나오고요. 이것이 나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대화 자리에 있으면 그 대화의 내용이 참 맞는 말인데 그리고 참 사람들이 똑똑은 한데 그 대화의 자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요 찜찜하고 오히려 염려가 되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좋게 말해서 똑똑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한 거죠. 참된 해방이란 먼저 나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어떤 인본주의와 또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정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체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히 자기 언변으로 내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정리된 가운데 말씀 따라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서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고 내 교만이 나오는 것이 체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해방이 나오고요. 이것이 나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세상 바원다리 위에서 시작하는 분쟁도 염려도 또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기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사단이 설계해 놓은 필연적인 힘,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보살집에 전도를 갔었는데요. 그 보살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은 꽉 믿음이라서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꽉 믿음이래요. 저는 그때 별 믿음이 없었는데 저 보살이 보거든 제가 뭐 믿음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꽉 믿음이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믿음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살은 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감에 잡힌 자도요 정말 저렇게 100년짜리 인생을 살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그리고 세절기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00년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00년짜리 신앙생활이란 50년을 살아도요 복음으로 꽉 찬 인생을 말합니다. 100년짜리 신앙생활이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성취, 미리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미리 내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미리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지금 그 계획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복음으로 꽉 찬 인생이고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100년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천년의 응답을 남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도요 꽉 찬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 업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인생의 그 한계가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됩니다. 내 인생과 내 업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생이요 그 한계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빛의 인생으로 그리고 빛의 경제로 인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각인되고 새 절기가 내 인생에 뿌리 내려지고 내 삶의 언약궤의 비밀이 체질되어지는 가운데 나의 한계를 넘어 100년짜리 신앙생활로 천년의 응답을 남기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우리 하나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알루티시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또 하나 서미스쿨, 지혜스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두라학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이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서밋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 현장을 놓고 또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또 후대 가운데 차세대 목회자와 또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와 사건이 그 한계를 넘어 정인의 시간표로 인도밖에 없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